짜잔. 오, 관절이 왜 안 움직여? 요 기관총이 얘 약간 평발이다 얘. 설마 벗기진 않겠지? 잠깐만. 자,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거냐? 앞에 지금 할리퀸이 나와 있는데 할리퀸을 할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할리퀸 영화가 개봉을 하죠.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고백,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무리 잘 안 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다른 캐릭터들은 다 버리고 할리퀸만 건져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영화가 개봉하면서 DC에 관련된 피규어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가 할리퀸이 조커로부터 이제 해방되면서 다른 에피소드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준비한 피규어는 비운의 조커, 자레드 레토의 조커를 준비해봤습니다. 내려가. 하, 잘 됐다고 이제 자기는 또 새로운 영화 찍고. 자레드 레토 형님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한 10분 정도만 출연을 했는데 결국은 조커 자리까지 빼앗긴 아주 비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조커 아캄 어사일럼 버전과 턱시도 버전 되겠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189만 명이 늘었죠. 그래도 저스티스 리그 178만 명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오픈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10분 정도만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핫토이에서는 무려 자레드 레토 버전의 조커를 4가지 버전 이나 발매를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 외에도 제가 전에 리뷰를 해드렸었죠. 오리지널 퍼플 코트 버전, 물론 이염 때문에 제가 코트를 입히지 못하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배트맨 임포스터 버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버전이 자레드 레토의 피규어들이고요. 제가 이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퀸도 방금 보여드렸던 오리지널 버전 외에 프리즈너 버전 하나 보여드렸었고 아직은 보여드리지 않았던 댄스 드레서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조커 4가지, 거기에 데드샷 하나 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피규어는 그렇게 8가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캡틴 부메랑 뭐 이런 거는 발매가 안 됐습니다. 디아블로 이런 것들은. 턱시도 버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빛색, 까만색, 개인적으로 이렇게 까만색에 금색 들어간 거 뭐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조커가 표정들도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 좀 있고 좌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아래쪽이 색깔이 위아래가 다릅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게 벗겨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촥 벗겨내면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굉장히 다른 느낌의 속상자가 나옵니다. 이 속상자를 열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열려요. 짜잔, 이렇게 열리고 안에 속지도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짜잔. 화장을 허옇게 한 느낌의 문신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특히 이 이가 예술이지요. 초록색으로 염색한 머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 까만색이 사실 먼지가 좀 많이 타는 게 뭐 흠이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흰색 베스트에 흰색 셔츠 그리고 살짝의 아이보리색 보타이를 매줬습니다. 코사지 너무 예쁘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딱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딱 자석에 붙을 수 있게 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순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떨어져서 안쪽에 보시면 단추가 가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요 똑딱이로 벗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흰색 손으로 되어 있고요. 바지에도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가 검은색의 흰색 구두, 멋스러운 구두에 제비꼬리에 턱시도가 멋있게 입고 있습니다. 저기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만의 스탠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커, 더 조커, 턱시도 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관절은, 오, 관절이 왜 안 움직여? 엄마, 오, 오! 굉장히 빡빡합니다. 오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움직임 정도는 되지요. 여기서 어깨 관절이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허리는 꽤 많이 숙여지고 뒤로도 기본적인 허리 움직임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천재질의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관절 움직임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무릎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뒤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히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90도까지는 안 되지만 뭐 많이 움직이면 뭐 90도까지도 양쪽 다리 벌림도 상당히 되고요. 손루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네요. 손이 기본적인 두 쌍 외에는 세 개만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흰장갑으로 되어 있고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반 구부린 손 한 쌍,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손 한 개에서 손은 총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루즈 지팡이를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끝에는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보라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퍼플코트 조커 때와 동일한 지팡이로 보이고요. 끝에 까만색 마감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은 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영상이요. 아우 풋풋하다 상훈아. 그거 외에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보라색 총 퍼플 조커 나왔던 그 총이랑 같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뒤로 당길 수 있게 딱 되어 있는 거 당겼다 앞으로 나오는 이런 깨알 재미가 있고요. 방아쇠가 당겨지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당겨집니다. 탄창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안에 총알이 보이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게 바로 이 총입니다. 이 기관총이 금색입니다. 아,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고 탄창도 이렇게 빠졌을 때 또 역시 총알이 두 발씩 쭉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요. 나머지는 움직임이 크게는 없는 것 같고 개머리판이 이렇게 뒤로 움직일 수 있는 한군색 아주 멋있는 소총이고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총을 딱 여기에 껴주면 아주 간지가 나는 턱시도 버전의 조커고요. 루즈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오, 이거 움직이니까 빠질 것 같은데 빠지면은 이거 빼면 빠질 것 같은데요? 빼볼까요? 부러질까요? 불안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리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루즈는 없습니다. 아, 이거 열어보면은 서사이드 스쿼드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지가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제 지인분들이 오셔서 배경지까지 해서 전시를 해놓은 모습들 보고 좀 멋있다고 얘기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턱시도 조커는 흑백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할리퀸이나 이런 애들은 뒷판이 좀 화려하거든요. 백판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만 하나 더 집어볼까요? 지팡이 손은 오른손밖에 없어서 총 든 거를 빼고 또 이렇게 하면 지팡이 든 조커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감옥에 들어간 아캄 어사일럼 버전입니다. 박스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사이드쇼 익스클루시브라고 써 있고 위로 들었던 턱시도 버전과는 다르게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립니다. 아,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감옥 배경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봤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커가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X자로 몸을 숙인 상태. 얼굴이 여기 보이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약간 조커 입 벌리고 눈 보이는 유리가 깨진 듯한 느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열어보면 소사이드 스쿼드 버전이지만 스탠드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배경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단촐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묵직하지 얘가? 비닐로 관절들이 보호가 되어 있는데 손이 이렇게 묶여있는 채로 나온 조커입니다. 약간 표정이 또 좀 다르죠? 입을 살짝은 벌리고 있어서 이를 조금 반짝반짝하게 하잖아요. 그런 이도 보이고 죄수복이 굉장히 때가 많이 탄 느낌인데 아캄이라고 써있는 죄수복 바지 꽉꽉 묶어져 있습니다. 내부분은 묶어져 있어서 옷을 벗기는 거고 요 한 가닥은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묶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양들의 침묵처럼 죄수 묶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벗겨질까요? 요 하나를 풀어주면 양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묶을 때 놀라운 사실은 손이 없습니다. 손루즈가 이렇게 없어요. 없어야 양쪽으로 딱 묶을 수가 있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풀었을 때는 손루즈를 끼워주면 되는데 손 파츠가 한 쌍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정판이라고 많이 애꼈나? 풀었을 때 손루즈 요 한 쌍이 다고요. 맨발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그런 조커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 이 의자가 하나 들었습니다. 철제 의자가 이케아에서 한 2만 원에 팔 것 같은 그런 의자가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조립을 해야 되겠죠? 앉혀주면 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루즈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1:1 사이즈의 조커 카드가 하나 들었습니다. 아, 두 장이 들었는데 이 두 장을 불안하게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여기를 조커 카드의 뒷면이고 앞면을 딱 보면 여기 조커와 실제 영화상의 조커 그리고 뒤집으면 할리퀸이 보이는 카드도 두 장이 들어있고 스탠드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 이렇게 오각형의 서사이드 스쿼드 조커라고 되어 있고 원래는 여기 그냥 이렇게 올린 상태에도 좋지만 스탠드가 되어 있어서 세울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뭘까요? 이게 궁금한데 뭔데요 이게? 뭔데 이거? 설명서에 안 들었어요. 약간 색깔이 비슷한 거 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멋있긴 한데 이게 뭐지? 바닥이랑 지금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이 출처를 아시는 분은 제보 바라겠습니다. 뒷배경지가 딱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가려주면 디오라마를 또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녀석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벗기면 벗겨집니다. 손을 뺀 상태에서 이 뒷부분을 다 열어주면 영화 미드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벗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앞으로 벗겨주면 조커의 사복이 나오게 됩니다. 열어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신이 없습니다. 살짝 여기 보이는 데까지는 문신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가슴 봤을 때는 문신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의 조커는 이렇게 문신이 많이 있거든요. 상반신을 노출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을 좀 넣어준 것 같고 이 친구는 뭔가 꽁꽁 싸매놓고 설마 벗기진 않겠지? 하면서 민짜입니다. 그런 부분이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움직임이야 이렇게 아주 뭐 발목 관절을 넣지 않고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얘 약간 평발이다 얘. 어머. 발 자체가 보통은 관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관절을 없애고 물론 관절을 없애면서 발목의 움직임도 없앴죠. 하지만 평발치고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센스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헤드 조형도 다 다릅니다. 배트맨 임포스터 버전은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 가지 헤드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 버전이 퍼플코트 버전이고요. 조금은 우울해 보이고 조금 무표정을 짓고 입을 살짝 벌린 느낌이 턱시도 버전이고 이 두 버전도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눈동자의 위치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입도 조금 더 벌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입술도 다른 느낌이 좀 있죠. 다크서클이 옅어진 느낌,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까만색 분칠이 좀 지워진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얘도 아캄 어사일럼 버전은 묶여 있어야지 또 제 맛 아니겠습니까? 할리퀸은 안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할리퀸 그 버전 나왔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요. 흰색 옷 입고 매달려가지고 춤추는 커스텀한 거를 자바시티에서 본 적은 있는데 혀를 내밀고 있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 혀를 커스텀을 했더라고요. 혀도 만드셨어요. 아, 혀를 만드셨구나 이게. 네, 만드신 거예요. 대박이다. 할리퀸 영화를 개봉 기념해서 조커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나오면서 조금 아쉽게 됐지만 자레드 레토가 마블 영화 모비우스에 또 주연을 맡으면서 아픈 기억을 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